방송계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규성 선수 모시기 뭐 전쟁이었습니다 거의. 그 중에 또 유퀴즈를 이렇게 차주셔서 아 감사드리겠습니다. 좀 그 전에 월드컵에 이제 끝나고 네. 조금 방송 섭외가 들어온 곳이 몇 곳이 있었어요. 어, 엄청 많았을 거예요. 네, 근데 이제 얘기를 한 게 아 나는 무조건 1번 유퀴즈다. 진짜 왜요 왜요? 너무 잘 자주 챙겨보는 에이.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유재성님 예. 이렇게 진짜 신으로 생각하거든요. 아이 무슨 네. 아 진짜로요. 네. 예예. 예. 아이고 예. 진짜 너무 제가 너무 팬이고 아. 네. 제가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. 아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같은 또 아, 이제 또 저희 같은 창렬씨 네.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야 아, 오늘 좀 조셉이 너무 반가워요. 늘 창녕조를 얘기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오늘따라 또 유독 또 창녕조 예. 가로서 예. 어, 너무나 또 집안에 이런 집안에. 또 슈퍼스타가 네네네 사실 우리 규성 선수와 저희 아버지가 어. 같은 이름이거든요. 아 네, 아버님께서도 저희 아버지가 조규자 성자를 쓰시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이름을 보자마자 이제 다 아 우리 아버지랑 같은 이름의 선수가 뛰는구나 해서 좀 더 이제 아, 응원을 네. 네. 가족이죠다. 아 그럼요 네.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. 아. 아니 그 저 귀국한 지가 좀 2주 정도 지났어요.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귀국하고 이제 조금 쉬고 네. 한 3, 4일 정도 쉬고 이제 화보도 뭐 찍으시고 요즘 진짜 바쁘죠. Honestly, there's a little part of me that wants to. 저도 화보는 처음 찍어봤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, 아,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재밌게 찍었었어요. 하루에 9곳을 했어요?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중 되면은 조금 힘이 빠졌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